뭐 참고로 뭐 이걸 유튜브 하실 때 유튜브 하는 보시던 영상으로 보시던 일식집 주방장들 있습니까? 손 따뜻한 사람은 옛날에 저도 했지만은 면접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사람 용모로 보는 게 아니고 손을 봅니다. 특히 손을. 특히 손이 따뜻한 사람은 일식집 주방장으로 옛날에 많이 안 썼습니다. 지금은 그런가 없는가 없는가 모르는데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 일식집 그때는 거의 실장들이 면접 올 때 저기 뭐고 손을 이렇게 딱 잡아봅니다. 왜 그러냐면 초밥을 하다 보면 손이 차가워야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초밥할 때 이렇게 물을 밥그릇에 옆에 갖다 놓고 하는데 그게 열을 식히려고 그런 거. 손이 따뜻하면 빨리 물러지고 상하니까.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 한식 주방은 또 손이 머리가 짧고 손모당이 통통하고 손 따뜻한 사람을 씁니다. 한식은 또. 네. 일단 우리가 음의 양, 양의 양이 있는 것처럼 음식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식은 주로 음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이 따뜻하면 오징어 자체가 오징어든 회든 빨리 물은 그런데 대신 이제 어느 정도 뭐라 그러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열다 보면 이제 손이 빨라져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뭐 외로 뭐 손 따뜻한 사람이랑 차가운 사람 일식은 유리한 게 손이 차가운 사람이 유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껍질을 왜 뺏기는 건데? 껍질이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깨끗한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얀 요런 뭐라 그래 지금 바닷가에서 나는 뭐 잘못 먹으면 옛날에는 그거 갖고 식중독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 고래 해충 같은 거. 그렇죠. 해충. 이게 이래도 지금 보여도 안 보여도 이렇게 했는데 어떤 데는 큰 오징어들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보이는데 장어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차라리 뭐 작은 해충은 뭐 괜찮아도 괜찮은데 우리가 초밥을 같이 먹든 회밥을 같이 먹든 해도 꼭 예민한 사람 한식도 그렇지만 어디 한 부분 알러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껍질을 뺏겨내는 게 식감도 좋고 식감도 좋고 식감. 아니 첫째는 해충. 아 첫째는 해충. 예, 해충. 두 번째는 식감. 식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껍질이 이렇게 중간에 연결되면 이렇게 칼 끝을 여기다가 또 보통 이렇게 역시. 예, 저는 저 일식할 전문으로는 안 잡았지만 회는 국민학교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예, 40년 다 돼갑니다. 아이고. 예, 근데 전문은 아닙니다. 전문은 아닙니까? 예, 전문은 대기입니다. 그래도 대기 회보다 오징어 회가 더 맛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대게는 찜이 제일 맛있습니다. 언제 또 대게가 시간이 되면 제가 또 대게에 대해서 또 한번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네. 조만간에 대게로 한번. 예, 대게는 저희가 20년 넘었습니다. 이래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뭐고? 여기서 이거 단수감 철만 좀 찾아내자. 찍고 있다. 원래 흐르는 물에 한 70분 되는데 이건 회집이 아니라 회집은 이거 딱 하면 바로 젖줄잖아. 아 표준말로 젖줍는다는 건 뭐라노? 어? 젖줍는다는 건 표준말로 뭐라노? 젖줍는다. 표준말로. 언니는 아 저 조준한다. 조준. 겁나 웃기다 지금. 겁나. 딱 조준했어. 그래서 회식 가면 딱 이거 타월에 딱 깔아가지고 딱딱딱 피워가잖아.
근데 뭐 친구는 없으니까 아마 경상도 말 또는 암따나 일본 말로 후루꾸로 후루꾸로 자 여기 1mm 간격으로 쓰면 됩니다. 예, 1mm 간격으로. 예. 감도 이쪽에서 찍어야 돼. 예. 아 예술입니다. 그치? 아유 잘 쓰시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원래 두꺼운 오징어들은 네. 제가 그냥 모양만 해드릴게 네. 이렇게 칼집을 이렇게 뽀로 뽀로 떠 이렇게 아. 그래 얇은데 이거는 뭐 얇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거는 식감이 굉장히 좋다 얇아가지고 이거 센치도 사람 입에 딱 맞게 한 5cm에서 5cm 어 7cm 정도 하면 요 현재 요거는 5cm입니다 아 5cm 어, 5cm 그 그러니까 오징어를 5cm 딴 애들은 일반 애들은 좀 약간 두툼해서 이렇게 된장에도 찍어 먹고 초장에도 찍어 먹고 와사비도 찍어 먹는데 0.5cm가 근데 이거는 오징어 자체가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mm 정도로 쓰면 식감도 있고 와 굉장히 잘 쓰시네요 근데 예, 예 우리 엄마가 5세 같으면 아동 학대로 들어갑니다. 10살 때부터. 아, 10살 때부터. 회식이고 예. 7살부터 밥에 묻고 불때게 했다. 아. 할머니께서. 예. 참고로 저는 썰간 지 25년 되는 사람입니다. 아. 와, 맛있겠다. 괜찮지? 어. 야들야들하게 맛있겠다. 꼬들꼬들하지, 이게 뭐 야들야들하네. 아, 야들야들 안 하고 꼬들꼬들. 아, 하면 제일 좋다. 소독되고 이렇게 오늘 같이 비오는 날 도마 같은 거도 뭐 퐁퐁이니 뭐 할 필요 없이 식초물에 아 식초물에 아 딱 하면 소독 살기 소독 살 텐데 아까 하면 회를 그 회를 그 식을 때 식초물에 한번 딱 해놓는 거예요. 약간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너무 싱싱하기 때문에 네 오늘 거 어장에서 바로 나온 것 때문에 아 그것도 몰랐어? 야, 그것도 회도 몰라... 할 줄 모른단다. 내 회 하는 것도 배워야 돼. 그것도... 회도 못 한단다. 그것도 몰랐어. 여기서 먹자 여기서. 응? 어. 뭐 여기도 꿉꿉하다 지금 비가 와. 요거는 바삭 썰어 보면 살짝 물렀다. 아 바삭 썰어 보면 살짝 물렀어요 이거. 어, 살짝. 딱 느낌이 여기는 그렇고. 어. 요거 살짝 물른 살짝 물른. 이 꼬들꼬들은 자체가 이렇게 말리잖아. 아, 꼬들꼬들한 거는 자체가 이렇게 말리는 거네. 색깔도. 아. 이거는 반투명한데 야는 약간 핑크빛 나는 거죠. 아. 뜯을 게 아니라 빨리 해야 돼, 모른다. 야. 설아가는 엄마, 아내인가 되잖아. 뭐? 회 설아가는 아내인가도 되잖아. 뭐, 아니...